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랄복지재단의 홍보대사인 김민규입니다. 제가 오늘 미랄복지재단 부캐 프로그램이죠. ITV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하게 됐는데 유튜브 라이브는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나눔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여기 댓글창에다가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하겠습니다. 아, 렉이 자주 걸려요? 니트 정보 좀, 나도 니트를 받아서 입어가지고 무슨 건지 잘 모르겠네. 민규야, 내가 친구 3명 데려왔어. 아, 잘했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하기 전에 기다리는 대기 시간 동안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저의 생일 기념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다고. 근데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약간 뿌듯했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팬클럽 이름으로 삼행시 해주세요. 삼행시요? 제가 삼행시 일단 무민단으로 한번 삼행시 해볼게요. 자, 어렵다 이거. 아, 여러분들 무민단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주면 안 돼요? 10원 보여주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무말랭이 민물장어 단호박 먹고 싶은 거 적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 괜찮네. 무민단 민규가 단체로 사랑해.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 이거 괜찮다. 무인도에 간다면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민규? 단지 민규만 있으면 돼. 오, 센스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왼쪽 눈 감고 볼코. 이거는 다 되는 거죠. 사쿠란보를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300명이 되면 제가 다 사쿠란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를 그린인가봐요. 어떤 분이 그려주신? 네, 저희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작가님이 직접 그려주셨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직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집에다가 걸어놓고 제가 생일 축하 기분 들 때마다 할게요. 최근에 한 봉사 활동을 얘기해 주세요. 그쵸, 제가 봉사 활동을 최근에 했었었는데. 그 구딜스토어라고 제가 거기서 그 봉사를 이렇게 보시면 했었어요. 구딜스토어가 약간 오프라인 당근마켓이죠. 약간 되게 가격이 싸더라고요.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너무 가격이 너무 싸서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사셔도 좋을 상품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서 봉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시기가 잠잠해지면 저와 함께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을 텐데 이건 지금이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잠잠해지면 꼭 저와 함께 또 같이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50% 세일도 하고 또 되게 좋은 상품들도 많으니까 가끔 가다가 진짜 좋은 상품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우스갯소리로 스태프분이 아, 내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같이 한번 그런 행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제가 행사를 했었던 사진이 거울 모드구나 이쪽에 있습니다. 민규랑 봉사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쵸,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은 더 되게 많은 우리 무민들 여러분들 같이 다니면 너무 좋죠.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나는 건 뭐예요? 일단은 제가 사실 가서 걱정됐던 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바를 해보진 않았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너무 이렇게 데뷔를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럴 틈이 없이 했었는데 그래서 덕분에 봉사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 도움이 많이 못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건 있었죠. 네. 구딜 스토어에서 뭘 파냐는 댓글을 방금 본 것 같은데 되게 의류도 팔았고 되게 다양한 물건을 많이 팔았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의류, 책, 화장품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업체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팔고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옷도 여러분들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고를 수 있는 재미도 있다는 점. 민규는 무슨 활동한 거예요? 구딜스토어에서? 저도 구딜스토어에서 책 분류하는 작업도 도와드리고 옷 분류하는 작업도 조금씩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구딜스토어가 어떤 구조인지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구딜스토어에서 구매하면 그 돈은 누구한테 기부되나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딜레이 되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기부하신 걸로, 아, 기억났다. 그 장애인의 일자리를 그 해주시는, 만드는 데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장애인분들의 삼성 같은 기업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구딜스토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면서 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취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를 보시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고 일시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늘어났다고. 김민규님의 팬이었는데 홍보대사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는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소액이지만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보대사가 민규군인 걸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홍보대사 민규의 팬 무민단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꼭 민규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소액이지만 조금씩 계속 기부할게요. 근데 저는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소액이고 큰 금액이고 상관이 없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실 소액이면 어떻고 또 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세 자릿수 넘었으니까 애교 방송을 예 하면 노래 잠깐 틀어도 되죠, 살짝. 그쵸. 아, 이게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살짝 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항상 큰 산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아,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런 거는 네 일단 여러분들이랑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제가 민규가 쏜다 선물 났네 선물 났어 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그리고 모든 선물에는 제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 제 포토카드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무보정 셀카죠.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상품은 일단은 이 파우치죠. 네, 여기 장애인분들께서 이쁘게 그려주신 이 파우치를 여러분들한테, 약간 유튜버 같다 나. 그 파우치를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네 포토카드 이쁘게 담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정답자 나왔다고 합니다. 정답자는 민규사슴님 축하드립니다. 아, 진영님께서 민규야 그거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어디서 오호 오. 네, 일단은 네 민규사슴님께서 상품을 받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네 이 사진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규가 홍보대사로 있는 재단의 이름은 풀네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 나왔다. 아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아, 이게 20초 느리니까 이게 댓글이 답이 이렇게 지금 RTV가 엄청 올라오고 있고 나 월드비전으로 갈아탈 테야. 아닌데 안 되는데? 아, 아직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네. 민규가 최근에 봉사활동을 하고 온 스토어 이름은?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 노란 우산 어린이 재단님께서 구딜스토어라고 올려주셨. 아까 월드비전으로 갈아타신다고. 민규의 올해 나이는? 이거는 순발력 싸움이네요, 사실 문제가. 네, 저의 나이를 모른다는 거는 일단 저를 모르시는 거죠. 여기 민규야 좋아해님께서 일단 달아주셨습니다. 장애인분들께서 해주신 이 에코백이라고 하죠? 이 에코백을 두 개, 두 분 정도에게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포토카드도 들어가 있고요. 민규 3년째 19이잖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체력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진짜 10대랑 20대랑 달라요. 정말로. 민규의 고향은 어딜까요? 아, 잠깐, 이게 고향이 울산이긴 한데 태어난 곳은 구미긴 해요. 구미를 적어주신 분이 있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내가 거의 살다시피 한 건 울산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울산을 정답으로 할게요. 정답자님은 데이지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RTV 검색해서 많이 많이 와달라고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아쉽네요, 제가. 왜냐면 라방 할 때는 엄청 이제
거의 3, 4천 명께서 봐주시다가 이게 적게 들어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괜찮은데 좀 좋은 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하면 좋으니까 예,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재단 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엔 제가 라방을 한번 더 켰다가 할게요. 여기 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장애인분들께서 그려주신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 물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민규의 소속사 이름은 치읓 이응 리을 님께서 상품을 타시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황세준 대표님은 저희 회사 대표님 이름이죠. 네, 그렇죠.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러면 다음 질문 해볼게요. 이제 다음 질문부터는 밸런스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대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저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저기 띄워졌는데 3일 머리 안 감기래 3일 양치 안 하기. 자, 정답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3일 머리를 안 감겠습니다. 네, 전 양치를 꼭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3번, 많으면 4-5번도 할 때 있어요. 제가 교정기를 끼다 보니까 이렇게 뭐 먹을 때마다 양치를 해줘야 돼가지고 양치를 꼭 해야 됩니다. 텁텁한 게 싫더라고요. 평생 치킨 대 평생 삼겹살. 아, 이건 우리 무민단 여러분들이라면 100% 맞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일 양치 안 하고 민트초코 먹으면 되겠대. 그럼 이빨이 썩지 않을까요? 치킨이 더 많네. 하긴 내가 맨날 플렉스 한다고 하면 맨날 내가 허니콤보에 엽떡을 먹는다 했는데 요즘은 제가 삼겹살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평생 삼겹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속였어. 너와 배신이야. 근데 사실 그쵸, 참 치킨은 그쵸 과학이긴 한데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내주시는 거죠? 저는 제가 출제자인데 오늘은 네, 1억 받고 스마트폰 1년 안 하기 하고 만 원 받고 스마트폰 하기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떨 것 같나요? 1억 받고 김민규 갖기는 질문지 없는 답이긴 해요. 네, 일단 정답을 불러드리자면 저는 스마트폰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물욕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네,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는 건 뭐라 그래야지, 필요한 만큼은 있어도 되는데 막 1억이 갑자기 생기면은 글쎄요, 전 휴대폰을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하고 제가 만화책, 웹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일단 요즘 사진 찍는 거에 빠져가지고. 나의 덕질이 일기님께서 네, 이번 정답 됐습니다. 저번 정답자 내가 계속 안 불러줬구나. 그리고 게다가님도 맞추셨고요, 나연님도 맞추셨습니다. 물욕이 없다고 사업소환 때문에 아이비클럽 포스터 모았다면서. 아, 이거는 그때는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업가가 꿈이었어서 옛날에 교복한다고 막 공부한다고 수지 선배님이 잡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나눠줬는데 제가 그걸 다 모아서 팔았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돈 좀 모아가지고 쫄쫄이 사먹었습니다. 네, 다음 상품은 이제 애장품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팬분들을 위해서 이거 상품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저도 이 가방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되게 데일리하게 멜 수도 있고, 아, 내가 약간 유튜브 방송하는 것 같아. 이렇게 멜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상품을 일단 걸게요. 일단 이 상품을 저는 학생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입학하시고 가방이 필요하신 대학생분들이나 이제 고등학생분들, 우리 무민단이 학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20대 분들도 많으시고 물론 누나들도 많으시지만 민규의 수많은 별명이 있죠. 제 수많은 별명이 있는데 핑크 공주부터 시작해서 뭐 빼빼로 아니면 또 뭐 만진남, 만녀 했으니까 만진남, 뭐 고독한 파이터, 이런 다양한 별명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센스있게 여기다 별명을 적어주시면 제가 정답자를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유치원 입학해요. 그러기엔 가방이 너무 크지 않나? 여기 엄마 도시락 들고 다니고. 유치원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그럼 원룸 가서 자야지. 지금 키 커려면 전 8시부터 잤어요, 어렸을 때. 아, 맞아요. 제가 맨날 팬들한테 프로틴 먹는다 해서 맨날 아기 프로틴 많이 얘기하긴 했어요. 당첨됐습니다. 아, 인간공예님께서 적어주신 정답을 제가 이 가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센스죠. 무민다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이게 사실 아까 초반에 하긴 했어요.
이제 뭐 삼행시로 확인했는데 다음은 이 맨투맨입니다. 네, 맨투맨 이쁘네요. 네, 이 맨투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우리 지금 가방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 미치겠다. 아 나 유튜브는 처음이어가지고 아직 별명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 맞아, 정답은 무조건 민규단이긴 한데 그거 말고 센스 있는 댓글을 해주면 무조건 민트초코단도 있고요. 네,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민규와 함께 갈 거야 단호하게 말할게 또 있으시고요. 무한하게 사랑하는 민규도 계시고요. 사이즈는 뭔가요? 요즘 살이 쪄서. 아 사이즈는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엑스라지라고 합니다. 널널하게 다들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거 괜찮다. 오차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진장 민규 맨투맨이 갖고 싶다 단단히.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차님께 이 맨투맨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품은 네 두껍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드지법입니다.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민트 색깔. 저도 요즘 민트색에 빠졌는데 이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규의 나눔 활동을 더 보고 싶다면 과연 무엇을 해주셔야 될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구독, 2번 좋아요, 3번 알림 설정, 4번 후원입니다. 왜 다시 가방이 나왔냐고? 아, 이게 꼬였나 봐. 어떻게 해. 어떻게 나 어떻게 아 나 라방하면서 이렇게 당황한 거 처음이야. 어 여기 답 달아주신 분 계신다. 이공님 이 후드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좀 아 오늘 이렇게 렉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많은 우리 무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네, 재밌게 라방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되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제가 라방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이렇게 더 재밌게 준비하고 그리고 끊기지 않게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또 제 유튜브 라이브 혹은 또 VM이나 또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세요. 민규 갔니? 가는 거니? 아 이제 지금 엔딩하고 있습니다. 네, 민규 스토리 보고 왔대. 이제 오셨다는데? 유튜브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끝내려니까 버퍼링 안 갈린데. 이게 참 희한해요, 그렇죠? 민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퀴즈를 풀고 애장품 그리고 미라의 굿즈를 받아가세요. 애장품과 미라의 굿즈는 3월 22일 월요일 일괄 배송되니까요. 당첨자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메일 주소에다가 댓글로 정보 보내주시면 닉네임, 이름, 연락처, 물품 수령 주소를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요. 네,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미랄 복지재단 부캐 프로그램이죠. RTV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양한 또 재밌는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